안녕하세요. 한나니트입니다. 배경이 또 바뀌었죠? 오늘은 너무 더워가지고, 거실에 나와서, 가족들은 다 나가 있으니까, 거실에 나와서 에어컨 켜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에어컨 소리랑 선풍기 틀어놓으면 소리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요거 입은 거 보여드리고, 완성작 그런 다음에 옷 갈아입고, 조금 에어컨 소리가 중간중간 좀 켜야 될것 같아서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양해 부탁드리고, 먼저 세일러 스웨터 완성해서 이거 자랑부터 해봅시다. 먼저 보여드리면, 저는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얘는 그 세일러 스웨터 엠벤체님의 도안이고, 레이니님 함대로 이렇게 뜨게 됐고요. 이렇게 조금 넉넉한 핏에 막그 원래 레이니님의 그 봉산 탈춤 핏에 반해가지고 시작한 건데 저는 엄청 봉산 탈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넉넉하고 드롭 숄더의 이런 스타일의 옷입니다. 그래서 먼저 실에 대해서 좀 소개해 볼게요. 그래서 이런 핏이고 되게 엄청 뭔가 어깨 라인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 옷이. 저 원래 드롭 숄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드롭 숄더 안 좋아하는데도 이렇게 핏이 엄청 예쁘고, 그래서 아주 썸네일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좀, 웨스까진 괜찮으니까 좀 입어볼까요? 그래서 실부터 소개해 보자면, 저는 그 비니네 콘사에서 사장님이 인스타그램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실을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그래서 받아봤는데 이 아이보리 세틀랜드라는 실이고 아이보리와 이 브라운 멜란지를 선택해서 이합 연사해서 떴고요. 각 300g 아이보리 300g이랑 브라운 멜란지 100g 해서 이합 연사로 부탁드렸는데 조금 넉넉하게 보내주신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뜨고 나서 남은 양은 그러니까 소요량이 제가 300g과 이 아이보리 300g과 이 브라운 멜란지 100g으로 예상했는데 조금 덜 들었어요. 제가 거의 X스몰을 기준으로 뜬 거랑 마찬가지인데 X스몰을 뜬다면 300g과 100g으로도 충분히 뜰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상 약간 저는 한100이 아이보리 색상은 거의 290g 그리고 브라운 멜란지는 한 85g 이 정도 든것 같아요. 한 거의 90g 정도 들었다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 세틀랜드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가공이 안된 느낌이고 실이 굉장히 거친 편이에요. 이렇게 만지면 진짜 거친 편이고 세탁을 하고 조금 부드러워지는 편인데도 진짜 거친 편이에요. 제가 세탁하면 조금 부드러워지고 유연 처리해서 조금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스웨터로 입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대부분 분들이. 근데 그 워낙 약간 이 실의 느낌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저는 조끼나 가디건 같은 걸로 그 무늬 들어간 거 꽈배기 무늬나 이런 들어간 걸로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칠고 약간 양냄새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지푸라기도 특히 아이보리는 되게 잘 눈에 띄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색상이 좀 밝은 편이라 그런지 되게 지푸라기 같은 게좀 많긴 해요, 얘도. 근데 편물이 진짜 예뻐요. 진짜. 보일려나 모르겠네. 약간, 뭔가 그 날것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지금 맨살을 입고 있는데 조금 따가운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약간 거칠고 따끔따끔한 느낌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예민하지 않은 편인데, 조금 울에 약간 자극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거는 꼭그 저처럼 스웨터보다는 조금 가디건이나 이렇게 맨살에 바로 입지 않는 그런 옷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아이보리 색상 이거 이만큼 남았는데요. 아이보리가 되게 노란빛이 많이 도는 아이보리예요. 약간 제가 이따 뒤에 보여드릴 거지만 얘가 그냥 제가 생각하는 약간 뽀얗고 약간 노란기 한 방울 들어있는 아이보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진짜 노랗죠.
약간 그 약간 노란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되게 누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이게 진짜 그 율리님이 이거 가디건 뜰때 이거 가지고 이거 보시고 되게 마요네즈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 보니까 아 진짜 마요네즈 같은 느낌이구나 이랬어요. 근데 진짜 그만큼 노란기가 많이 든 편이고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보리랑 브라운 멜란지는 그 사진에 그 비니콘사 그 사진에서보다는 스마트 스토어 그 사진보다는 약간 초록빛이 많이 돌아요. 근데 이 브라운 이게 브라운의 주인데 약간 노란 거 초록색 약간 붉은 빛 이렇게 멜란지로 들어있어서 이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멜란지 느낌이 너무 예쁘고 되게 오묘한 느낌이 들어서 다뜨고도 마음에 들어서 저는 그 브라운 멜란지를 조금 더 구매했어요. 구매한 건 이따 좀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벤트 하시길래 이거 일단은 조금 더 많이 구매했고요. 이제 도안에 대해 좀 얘기해 볼게요. 도안은 이게 엠벤첼식 영어 약간 이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유튜브, 그러니까 예전에 영상에서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계속 말했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약간 되게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도안인데 약간 무슨 말이지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계속 보게 되고 도안을 이게 맞는 걸까? 이러고 다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영어를 그래도 영어 도안 읽는 데는 그래도 내가 그렇게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영어를 그렇게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왜 해석이 안 될까?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얘는 그냥 탑다운인데 뭐 딱히 어려울 만한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목을 먼저 잡아서 숏로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뒤판 분리 늘림하고 나서 앞뒤판 분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주고 그 다음에 소매 코 주워서 뜨는 거? 같은 막 그냥 기본적인 그런 드롭 숄더 스타일의 도안이랑 비슷한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어렵기도 했고 제가 약간 실수로 조금 한게 있어요. 보시면 여기 어깨 늘림 부분인데 여기 어깨 늘림 부분에 원래 이 줄이 하나 더 생기면 안 되는데 저는 줄이 또 하나 생겼고요. 근데 이거를 여기까지 거의 이 소매 분리를 한 다음에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나안 되겠다 이러고 그냥 해버렸고요. 흐린 눈 했어요. 그리고 그 소매도 어디 부분이었지? 소매도 어딘지 모르겠는데 무늬가 하나 어긋난 게 있어요. 이쪽이었나? 아마 왼쪽이었던 것 같은데. 왼쪽에 소매가 이게 한그 이게 무늬를 발색을 바꿔서 뜨면은 이게 똑같이 이게 이렇게 톱니로 된 부분이 똑같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 중간에 제가 밀린 거예요. 근데 그게 별로 제가 이렇게 찾아도 몰라요. 어딜까? 그래서 그냥 근데 거의 소매를 제가 그때 뜨다가 커플을 뜨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냥 흐린 눈 했고요. 그리고 사실 오른쪽이 이 커프가 이 중심이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코인가 두 코인가 밀렸어요. 근데 그거를 또 커프를 뜨다가 반 정도 뜨다가 안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흐린 눈. 여기 소매를 다 뜨고 나서 약간 블로킹을 하면서 옆으로 약간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나만 아는 거니까 괜찮아 이러고 그리고 원래는 여기 그 원통을 그 조글리스였나? 거기 그이 원통을 어긋나지 않게 하는 거? 그거를 처음에 뜨다가 이게 그냥 하는 것도 되게 오래 걸렸는데 저는 소매통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소매는 어차피 이렇게 하면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통에 좀 이게 좀 차이가 나더라도, 단 차이가 나더라도 저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그냥 세탁하고 나서 이렇게 만져주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그단 차이 나도 신경 쓰지 않고 떴습니다. 그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원래 제가 이거 스웨터를 이합 연사로 해서 스워치를 떠봤을 때, 4.5mm 바늘로
원작은 19코 24단이고요. 저는 19코 25단 나왔어요, 스와치에서는. 근데 조금, 뜨면서 약간 바뀌었어요. 19.5코 정도 나왔거든요. 다 뜨고 나서 해보니까. 그래서 약간 그 제가 원래 스몰 사이즈를 뜨겠다고 뜬 건데, 여기 이 가슴 둘레 정도는, 가슴 둘레가 그 원작에서 약간 스몰 사이즈랑 엑스 스몰 사이즈 중간 정도로 나왔고요. 한103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뜨다가 여기 앞판을 뜨다가 스몰 사이즈로 뜨다가 여기 앞머리 좀 너무 클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엑스 스몰로 변경을 했어요. 여기를 엑스 스몰 기준으로 소매 분리를 해서 여기 합쳐줬고요. 그런 다음에 그 길이도 엑스 스몰로 했고요. 이 팔통도 엑스 스몰로 했어요. 다. 그러니까 이 몸통만 빼고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X스몰 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아모리라던가, 근데 저는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막 괜찮은 것 같아요. 핏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팔 한쪽만 완성하고 그다음에 이 팔쪽 팔이 안 달렸는데 이걸 입어보고 약간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저랑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소매를 다 완성하면은 약간 얘가 무게감이 있어서 이게 어깨 라인이 만들어지는 느낌? 그래서 딱 어깨가 딱 예쁘게 잡혀가지고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핏. 약간 제가 생소하게 생각하는 핏이긴 한데, 그래도 되게, 약간 뜨개를 하면서 약간 이런 것도 바뀌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마음에 드는 핏이고 마음에 드는 스웨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매의 그 커프 부분이 제가 아직 실 정리를 안 해가지고, 원래 실 정리 입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뭐 입고 나갈 날씨는 아니니까 좀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정리를 하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꼬아뜨기로 하는 거예요, 얘를. 이 정도를. 그래서 줄여가면서 하긴 했는데, 아, 맞아. 꼬아뜨기도 제가 잘못, 오른쪽을 다 코막음을 했는데, 이게 원래 조금 한 세트를 더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까먹은 거죠. 그냥 여기까지인 줄 알고 코스를 안 세고 표시를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다 됐네 이러고 했는데 이게 오른쪽을 하고 몰랐어요. 근데 왼쪽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왼쪽 소매가 더 길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러고 이상하다 이러고 뜨다가 조금 더 떠가지고 얘를 다시 풀러서 하긴 좀 그러니까 그냥 얘를 조금 풀러서 그냥 코막음을 했는데, 저는 그 줄임에 한 세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도 흐린 눈 했습니다. 되게 실수가 많은 스웨터예요, 저는. 근데 맞아, 이 소매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소매가 꼬아뜨기라 진짜 오래 걸리고 되게 그 숏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전 숏팁으로 하니까 진짜 숏팁으로 할 생각, 그냥 여기를 그걸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숏팁 여기 이 꼬아뜨기 부분 나올 때그 매직 루프로 바꿨어요. 그냥 그 스틸 바늘로 하는 게 편해서 얘는 스틸 바늘 매직 루프로 해서 이렇게 했고요. 매직 루프가 저는 좀더 손이 편하고 얘는 아무래도 꼬아뜨기니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숏팁으로 하니까 불편할 것 같길래 그냥 꼬아뜨기를 이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넥라인이 약간 보트넥 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넓은데, 왜냐면 얘가 무게가 있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길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 넥라인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넥라인을 이렇게 넓게 나오는 게 싫고, 약간 그래 동그랗게 여기가 치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넥라인을 작은 사이즈로 한 다음에 늘림을 더 해줘서, 숏룩으로 더 넣어주고 이러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만약에 이게 넥라인이 근데 사람마다 되게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막 받치거나 막 이러지 않은데 이렇게 받친다고 느껴지시는 분도 있고, 이게 여기가 늘어나는 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작은 사이즈로 해서 더 늘림을 끝까지 그 사이즈에 맞춰서 하든가, 아니면은 숏로우를 좀더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 만약에 숏로우는 이 도안에 다시 뜬다면 숏로우는 좀더 넣어줘야 될것 같긴 해요. 약간 그래야지 조금 더 편할 것 같긴 해요. 얘도 그냥 스웨터를 이렇게 두면은
앞뒤가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몇번 정도는 해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다 얘기를 한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그래도 제가 지금 함뜨하고 있는 게 벨베티랑 세일러랑 누프리 그 바나님 함뜨 그거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는 완성을 해서 뭔가 뿌듯하고 빨리 이제 누프리도 떠야 되는데 사실 누프리 말고 다른 것도 캐스톤 하겠는데 그래도 누프리 이번 주 주말에는 빨리 달려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입다한것 같아서 얘는 좀 갈아입고 다른 또 완성될 또 하나 있어서 그거 입고 돌아올게요. 네. 두 번째 완성작 케미솔 넘버 4 입고 왔어요. 이거 그 마이 페이버릿 띵스 니트웨어의 그 케미솔 넘버 4고요. 그 여름 도안 추천 영상에서 이거 뜨고 싶다고 하고 얼마 전에 그 영상에서도 이거 뜨고 있다고 했는데 다 완성을 했고요. 그 인스타그램에도 올려가지고 그거 이렇게 첨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실은 그 니팅 투데이의 친환경 린넨 무슨 내추럴 시리즈 친환경 린넨 베이지 멜란지고요. 이합으로 저는 떴고 3.5mm 반을 사용했어요. 그 3.5mm로 그 가터립 스티치 게이지를 내봤을 때 저는 한 24코 정도 나왔고요. 두 번째 사이즈 그러니까 스몰 사이즈 떴어요. 그리고 이 실이 되게 막 엄청 얇은 그런 3.5mm니까 그래도 여름에 입기 좋은 만한 두께이긴 한데 이게 되게 부드러운 편이에요. 린넨이 원래 좀 잡사가 되게 그 나뭇가지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약간 살에 거슬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저는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부드럽고 좀 시원한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막 두껍고 막 더워서 통풍이 안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입기에. 지금 같은 날씨에도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셔츠, 반팔 셔츠 입고 나갔었는데 그냥 날씨가 더운 거지 이 옷이 더 어차피 요새는 요즘 같은 날씨는 못 입어도 더운 날씨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여름에 쓰기 좋은 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색감이 되게 내추럴한 느낌이라 뉴트럴한 톤이 많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색깔도 되게 잘 입을 것 같은 옷? 옷 색깔이라서 되게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그 되게 고슬고슬한 느낌? 그리고 고슬고슬한 느낌이 들고 이거 먼지달님이 제가 그때 조금 있다고 했는데 조금 있긴 해요. 지금 보기에도. 근데 막 엄청 심한 건 아니고 그냥 코가 조금 간지럽다? 근데 원래 린넨 같은 거 저는 린넨 같은 거 콘사 같은 거살때막 이거 몇 합으로 살까? 이러면 꼭 합수 맞춰 사라고 그 절대 린넨은 합사하는 거 아니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 가르시오나 합사할 때 먼지가 되게 많이 날리니까 꼭 린넨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제가 여태까지 써본 린넨이나 이런 여름 실 중에서는 조금 그래도 막 심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간지럽긴 해요. 근데 저도. 그리고 제가 그 게이지가 두 겹으로 해서 3.5mm 반을 썼고, 가터립 스티치로 24코 나왔다고 했는데, 콘사는 제가 좀더 단수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축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길좀 넉넉하게 뜬 편이고, 그렇게 길진 않은데, 그래도, 전체 길이 한 52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입어보니까. 근데 제가 그 원작이 25코일 거예요. 아마 30cm에 3.5mm로 25코가 나왔는데, 저는 24코인데 스몰 사이즈를 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이 밑에가 조금 넓은 편이에요. 배 부분이 약간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남는? 여기도 약간 남긴 하는데, 그냥 조금 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뜰 때는 조금 작은 사이즈를 떠봐야 될것 같고, 왜냐면 저는 너무, 너무 이런, 여기에 노출이 있는데 너무 딱 붙으면 부담스러울까봐 스몰 사이즈 한 건데, X스몰 했어야 됐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주름지는? 근데 어차피 저는 약간 넣어있는 편이 많고, 단독으로는 어차피 잘안 입을 것 같아서, 셔츠나 뭐 이런 거에, 가디건 같은 반팔 얇은 거 있잖아요. 엄청 얇은 거.
그런 거랑 같이 입을 것 같아서 그래도 만족합니다.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벌써 두 번이나 입고 왔어요. 그 화요일에 그 바느리학이랑 그 근처에서 약속이 있어서 그때 입고 가고 한번 그러고 그 다음날에 또 세탁하면서 아침에 또 사진 찍고 나가느라고 그렇게 입고 나갔었어요. 그래서 도안은 제가 그두 번째 사이즈 기준 떴는데 끈 길이는 제 몸에 맞춰 떴어요. 그냥 어느 정도 떠서 연결한 다음에 그 5핀으로 뒤에 연결한 다음에 입어보면서 입어봤는데 사이즈가 괜찮을 것 같은데 세탁하면서 약간 늘어나가지고 그거를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걸 감안해서 그냥 짧게 엄청 짧게 조정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입어보면서 떠놓은 저처럼 떠놓은 다음에 나중에 세탁 다 하고 나서 그 입어본 다음에 조금 잡아줘도 될것 같아요. 잡아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입기 전 세탁하기 전에 조금 떠놓고 그러고 나서 저처럼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앞에 노출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제 기준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여기 이런데도 좀 제가 이 길이를 짧게 해서 그런지 막 엄청 노출이 많이 된다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뒷판이 조금 노출이 있어요. 뒷판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안 보이네. 뒤에가 여기보다 조금 이 여기가 세모로 뜬 다음에 연결해 주는 건데 이 세모가 좀더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가 노출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거를 뜬다면 저는 그 작은 세모를 세모에서 양쪽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양쪽을 늘려주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작은 세모를 여기를 다 같이 막아버려서 약간 한쪽만 늘려주고 그냥 그 가운데를 막아버린다 생각, 여기를 막는다 생각하는 그래서 그렇게 떠볼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단독으로 입기도 뭐 단독으로 입기 약간 탈 거, 너무 탈것 같고, 막, 약간 너무 휴양지 느낌인 것 같아서, 그냥 여기다 가벼운 가디건이나, 막 엄청 얇은 가디건 있잖아요. 비치는 약간 그런 거나, 셔츠 같은 거 걸치면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노출은 이 정도고, 파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좀 있을 것 같은데, 파임은 막 생각보다 엄청 심하진 않은데 여기를 조금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늘어난다면 조금 다시 수정해주고 수정해주고 하면 되는 느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다 완성을 했습니다. 3.5mm라 뭔가 빨리 뜨는 것 같은 팔이 없잖아요. 얘는 팔도 없고 여기도 없으니까 뭔가 빨리 뜨는 것 같은데 되게 안 늘어나는 느낌? 그래서 여기 소매 분리한 다음에 어느 정도는 되게 재밌게 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한 15cm 정도 늘리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오래 걸리긴 한다 이러고. 그리고 실을 제가 이게 400g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1합으로 조금 감아놓은 거쓴 거고 같이 이렇게 잡고 떴는데 그 1합이 좀 많이 남아서 아직도 저는 그 움브리아를 걔도 가터립 스티치잖아요. 그 쿠키더니터님의. 그거를 뜰지 아니면 그냥 코바늘 가디건을 뜰지 아직 고민 중이긴 한데 조금 더 고민해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 되게 색감이 진짜 내추럴하고 너무 예뻐요. 저는 이 색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F5는 다 끝났고요. 원래 그 가방들도 좀 뜨려고 했는데 가방은 완성을 아직 못했어요. 끈도 아직 조금 더 남았고 연결을 아직 못 해줬고 그리고 그 해바라기 그것도 아직 그 연결을 못 해줬어요. 모티브 연결을. 그래서 이제 캐스트온 한걸 보여드릴게요. 캐스트온은 제가 뜨고 있는데 얘가 좀 케이블이 짧아서 케이블 연결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케이블 연결해서 왔는데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샴페인 가디건이고요. 그 누티덴으로 두 겹해서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쳐보면 마이크 잠깐 빼고 이렇게 되는 처음 걸쳐보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래서 지금 늘림을 한몇 번이었지? 늘림을 한네번 정도 더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버튼밴드 더블로 들어가는 그런 거고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하면 그래서 그 누티덴이 제가 이렇게 두 겹으로 따로 쓰고 있는데요. 얘가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대충 이렇게 이 정도 팬물을 떴고 얘는 좀 빼고 마이크 이렇게 달고 얘기해 볼게요 더. 그래서 누티된 두 겹이고요. 이게 지금 한 플레이트를 아직 안 썼는데 벌써부터 뭔가 실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하고 있고 되게 그 원래 레몬색 약간 이런 레몬색 레몬 크림 레몬 약간 이런 색깔 노란 색깔을 바탕으로 해서 그 머스타드 색상으로 비트윈 페탈스 프로버 그거 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레몬색이 제가 어느 날아그밥그 반부를 제가 샀는데 치어하고 반부를 산 다음에 이걸로 세 바늘로 스와치 떠봐야 된다고 스와치를 떠봤는데 이렇게 떠봤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단독으로 뜨는 게 느낌 너무 좋고 이래서 아 이건 단독으로 떠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제가 4.5mm 바늘로 떠봤고 3mm 바늘로 떠봤어요. 근데 4.5mm 바늘로 18코 정도 나왔고요. 코스는 그리고 그 3mm 바늘로 19코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실에 대해서 먼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플레이트체로 감겨 있는 것보다는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편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멜란지한 그런 노란빛이 막 어디는 노란빛이고 어디는 좀덜덜 노란빛인 약간 그런 게잘안 보이고 그냥 이 폭신폭신한 느낌이 좋아서 약간 반려털 실로 있었는데 얘를 뜨고 보니까 여기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랑 영상이 있어서 그거를 첨부해 볼게요. 근데 이게 되게 노란빛이 은은하게 약간 어디는 더 노란빛이고 어디는 좀 하얀빛인 게 있어서 그 느낌이 너무 예쁘고 이 털의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뜨려고 샴페인 가디건에 뜨려고 해요. 그 바나님 함드로 하는 거고 원래는 에이프릴 뜨겠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해보고 싶어서 샴페인으로 갑자기 바꿨고요. 편물은 제가 느끼기에 털 날림은 좀 있어요. 털 빠지는 것좀 있고 막그 지푸라기 같은 거좀 빠지고 막 이렇게 털 같은 거 이런 털이 좀 빠지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지푸라기가 좀 많아요. 이게 밝은 색상이라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지푸라기가 많아서 저는 그냥 이걸 뜯으면은 실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다 뜨고 나서 편물에서 한 번에 떼는 편이에요. 떼고 있어요, 지금은. 원래는 하나씩 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재미가 약간 있는 편인데 얘는 그거를 뜯다가 실이 끊긴 경우가 몇번 있어서 그냥 다 뜨고 나서 빼주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검은 실이 좀 붙어 있어요. 보일라나 모르겠네. 검은 실을 같이 잡고 뜨고 있는데 제가 이게 머리카락이 아니고요. 그 양털인 것 같아요. 검은 양. 그냥 얘는 그냥 냅두고 있어요. 막 이렇게 빠져나온 게 아니고 같이 뜬 거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짧은 머리카락, 짧은 거? 이런 게 많아요. 편물은 저는 꽤 부드러운 편인 것 같아요. 꽤 부드러운데 엄청 부드럽진 않아요. 그리고 헤어가 되게 길거든요. 되게 많고. 되게 빽빽하게 약간 털들이 막 나와 있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자극적이라고 느낄만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맡아봐도 약간 양냄새가 좀 있어요. 그리고 뜨면서도 약간 느껴지긴 해요. 근데 막 심한 건 아닌 것 같고, 다 뜨고 난 편물인데, 양냄새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원래 두 겹에 5mm 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두 겹에 4.5mm 떠보고 3mm 떠봤는데, 느낀 점은 약간 3mm 4.5가 조금 더 편물이 예쁜 것 같긴 한데 3mm도 막 엄청 딱딱하진 않아요. 이게 실이 약간 이렇게 퐁신퐁신하고 약간 실의 밀도가 조금 낮아서 그런지 바늘 사이즈 줄였어도 막 딱딱해지는 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소매 분리도 못 했잖아요. 곧할것 같긴 한데 그래서 원래 노프리를 뜨려고 노프리 빨리 떠야 돼막 이랬는데 근데 얘가 너무 빨리 소매 분리하고 약간 어떤 느낌인지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맨날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것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예쁜데요? 예쁜데? 얘는 다음에는 아마 소매 분리하고 팔부터 뜰것 같은데 팔부터 뜨면 보여드리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캐스터라는 게또 있어요. 이렇게 꽃술이에요. 되게 진하게 나오는데 이 정도로 진하진 않고요. 되게 이게 색감이 이 핑크가 되게 카메라에 되게 진하게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진하진 않은데 아무튼 이렇게 꽃쇼를 뜨고 있습니다. 꽃쇼 캐스톤에서 지금 세 번째 이렇게 무늬 꽃딱 6개 나왔고요. 그때 캐스톤하고 막 며칠 좀 뜨다가 아직 지금 못 떴어요. 그래서 이거 실은 먼저 제가 염색한 거를 배색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그 햇빛 염색한 그 밋밋살롱의 그건데 이게 그 제가 탈의로 감겼을 때는 너무 핑크고 약간 색의 그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보면은 노란빛과 약간 보라색이 좀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그리고 편물로 봐도 그 노란빛과 보라색빛이 좀 보이는 중간중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색, 이 바탕색으로는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이게 그 니픽스의 팔레트라는 실이고요. 바크라는 색상이에요. 제가 그 니픽스 세일할 때 샀었던 팔레트 실이고, 그리고 이거는, 원래는 이 니픽스 팔레트를 제가 다섯 볼 사가지고, 얘를 두 겹으로 해서 쓰려고 했어요. 근데 얘가 조금 너무 두꺼운 편물이 느낌이 나길래, 그냥 요거를 집에 그 레이니님 영상 보고, 그 콘사 한 겹을 해서 한다길래, 나도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콘사, 그 들어있는 그막 보라색, 브라운색이 있는 콘사를 다 찾아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보다 또 브라운색이 많이 없네? 이러고 찾아보니까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갖고 왔는데 요런 거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첫 번째 영상인가? 거기서 한번 링구사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게 그 데일리티언에서 산 딥브라운 링구사고요. 얘가 그한 겹에 한 7수, 8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뜨니까 좀 디케이랑 굵기가 좀 괜찮은 것 같길래 이렇게 얘는 조금 감아서 쓰고 이렇게 그두겹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근데 얘가 약간 붉은 빛이 도는 브라운 색상이고 얘가 진짜 딥한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적절히 좀 섞이면서 조금 이게 조금 톤 다운돼서 저는 색깔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편물을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그래서 원래 원작이 그리고 바늘을 3mm 바늘을 써요. 근데 3mm로 하니까 좀 제가 떠보고 나서 이한 무늬를 뜨니까 좀 빡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4.5mm로 바꿔서 전 떠가지고 약간 흐느흐느한 느낌으로 원래 숄은 좀 이런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바늘 사이즈를 하나 키워서 뜨고 있어요. 그래서 모자이크 니팅을 제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처음 해보거든요. 근데 재밌긴 한데 실수로 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약간 고치는 게 불가능하고 다 풀러서 다 떠야 되는? 그래서 이미 몇번 풀었습니다. 그래서 막 도안도 처음엔 이게 뭘까? 이러고 캐스톤 하고 나서 여기를 하면서 이게 뭘까? 이게 맞아? 약간 이래가지고, 꽃 하나 나오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 이래가지고. 요 꽃, 중간에 있는 여기까지 뜨니까, 그래도, 어떻게 뜨는지 알긴 알겠는데, 이러고. 아직도 도안, 꽃 어느 정도 외우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아직까진 도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게 어렵진 않은데, 다들 처음 볼때 약간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은 그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보면서 대충 이렇게 보면서 아이패드를 옆에 띄워두고 이러고 뜨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 핸드다잉이 이게 제가 염색한 거지만 되게 편물이 그 타레로 보는 거랑 볼로 감하는 거랑 또 여기 뜬 거랑 느낌이 너무 달라서 되게 신기하고 그리고 이게 볼로 감아 놓으니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미 약간 며칠 안 뜨더니 도안에 좀 잊어먹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진행해서, 약간 케이블도 조금 짧은 걸 해놓긴 했는데, 좀긴거 연결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꽃숄도 캐스톤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야, 이거 인스타그램 올리고 나서 또그 다음날인가? 또 다른 도안, 작가님이 다른 도안 발매하면서 뭐 할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할인 코드 막 그거 알려, 막 그거 공유했더니 사셨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시 꽃쇼를 많이 뜨시는 것 같아요. 요즘. 저도 시작했지만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별로 뭔가, 별로 이번엔 별로 안긴 것 같은데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제가 산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막산게안 와요. 이래가지고 분명히 샀는데 도착을 안 한다고 다들 이랬는데 좀산게 있어서 그거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그 누티된 그 샴페인 가디건 뜨는 거, 그거, 이거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저는 그 두 플레이트에서 그냥 안에서 빼서 쓰는 센터풀 하고 있어요. 그 이거를 공처럼 감아가지고 두겹 잡아서 해놓고 뜨시는 분도 있고, 뭐 바깥에 쓰시는 분도 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진짜 안에서 꺼냈으면 진짜 많이 끊어 먹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끊어 먹었어요. 이거 촬영한다고. 영상 찍는다고 했다가 이것도 지금 여기 끊어졌거든요. 두개 다. 근데 얘 그냥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저는 그래도 센터풀이 편해서 그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들고 저번에 들고 나갈 때는 진짜 많이 끊어먹어가지고 이게 제가 왜냐면 두 개를 다 플레이트 두개 들고 가면 부피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앞에서 빼쓰고 하나 플레이트 끊어가지고 하나는 밖에서 쓰고 이러면서 풀어가면서 썼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풀어먹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안에서 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쓰다 보니까 쓸만해요. 그래서 그냥 아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냥 감아놓을 거예요. 이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냥 안에서 쓸만하다는 걸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그냥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산 거를 보여드리면, 이거. 그때 제가 그, 치아오구 밤부고요. 치아오구 밤부 그, 5인치 스몰 세트 샀어요. 이렇게 지금 4.5 그 샴페인 뜨는데 쓰고 있어서, 이렇게 스몰로 샀고요. 그, 얼마 전에 국민카드, 아마존에서 국민카드로 하면은, 15%? 150불 이상이 15% 할인을 하는 그거 프로모션 했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그 혼자 150불인 게안 되니까 그 혹시 하실 분? 이러고 제가 여쭤봤는데 샬라님이 이거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샬라님이랑 같이 구매하고 보내드렸는데 그 반보 제가 스몰 세트 스틸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 스틸 반부 가졌고 이제 쇼팁을 사면 될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스틸을 써보고 나서 반부가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남들도 다른 분들도 반부가 반부만의 느낌이 있고 되게 가볍고 좀 길들여지면 진짜 부드럽고 쓰기 좋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반부가 너무 사고 싶었는데 그 반부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호수를 국내에서 원래 사려고 했어요. 그 3.5랑 3mm, 4.5 이렇게 사려고 했어요. 제좀 많이 쓰는 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약간 가격도 좀 있고 국내에 사면은 근데 이거 할인하길래 그냥 사버렸고 그러고 이게 처음에 제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부 오고 나서 샴페인 그 누티덴을 스와치를 먼저 떠봤다고 했는데 그때 떠보니까 되게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처음 든 생각은. 그러고 딱히 저는 이 치아오구 바늘을 원래 스틸로 쓰고 있어서 막 다른 부분은 그렇게 좋다고 못 느꼈는데, 그 샴페인 뜨다 보니까 약간 얘가 진짜 양 같은 그런 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반부의 그것보다 약간 부드러워졌어요. 약간 아직 색깔은 그렇게 그 반부랑 그렇게 색깔이 많이 다르진 않아요. 제가 방금 비교를 해봤는데. 근데 만져보면은 조금 더 약간 그 반부는 약간 무광 같은 그냥 대나무의 그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얘는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약간 누티덴이 뜨고 나면 약간 손에 약간 그 양기름 묻은 듯한 그런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바늘도 한결 되게 부드러워진 느낌? 그리고 약간 여기도 뭉툭해진 것 같아요. 벌써부터. 약간 물러가지고 이런 바늘끼리 부딪힌 그런 것도 찍히는 것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일단은 되게 가볍고 부드럽고 그리고 그 케이블도 제가 처음 써봤잖아요.
근데 케이블도 그냥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케이블 나쁘진 않은데 그냥 밤부 이 레드 케이블도 제가 하나 더 샀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좀 여유가 있어서 지금은 그냥 밤부 케이블은 옷 입어볼 때나 이럴 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밤부 케이블 하나가 약간 불량인 게 왔어요. 근데 제가 밤부 케이블을 쓰진 않을 것 같아서 딱히 그런 거를 하진 않았고 그냥 연결해서 입어볼 때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연결해보고 연결해보고 해봤는데 연결할 때는 나쁘지 않아서 그냥 하나가 문제가 좀 있긴 안 들어가요. 약간 그게 돌려도 핀으로 해서 돌려도 잘안 들어가는데 막 심하게 벌어지는 건 아니긴 한데 그냥 귀찮아서 너무 약간 반품 이거 반품해달라고 환불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세트인데 그래서 그냥 다른 거는 문제가 없어서 바늘에는 그리고 저는 딱히 케이블에 그 기대를 두고 산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스틸이었다면 문제가 있었다면 했을 것 같긴 한데 반부는 제가 케이블을 잘안쓸것 같아서 반부 케이블 그때 확인해보고 이거 반부에 들어있는 부속품도 그렇고 케이블도 그냥 여기다 넣어놨어요. 잘 쓰진 않아서 안쓸것 같아서 나중에 필요할 때 쓰려고 그냥 넣어놨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제가 그제 프로젝트백이랑 그 바늘 같은 거 소개하는 영상 있잖아요. 거기서 그 어떤 분이 댓글로 꿀팁을 알려줘가지고 제가 그거 한번더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왜 제가 그 이런 이거 엔드캡이 쓸데가 없다고 엔드캡을 여기다가 연결하면 이게 실이 걸려서 막 소매분리하고 얘를 하면은 실이 걸려서 얘한테 계속 여기서 안 걸려 나온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러고 얘를 그 전구 마커 같은 거다 있잖아요 전구 핀이 예, 이거요. 이거. 다들 막 콘사 사면 주거나 요새 서비스로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요거. 이게 여기다가 연결해가지고 하면은 빼만 빠지고, 그리고 그 케이블끼리 연결하기도 좋아가지고, 케이블을 이렇게 잡고 여기다 연결해두면은 소매 분리할 때 바늘을 빼놓고 쓸수 있어서 좋다고 했는데, 그렇게 쓰기도 좋고, 그리고 이게, 이 엔드캡을, 제가 엔드캡은 잘안 쓰고 쓸 데가 없어요 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놀랐어요, 저도. 그 댓글을 보고. 근데 얘를 빼면은, 이 헤드 부분에 핀을 잡고 빼면은, 얘가, 그게 돼요. 연결하는 그게 됩니다. 이거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거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시는 분도 제가 이미 이거 이렇게 하면 된대요라고 해가지고 아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더 언급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속은 안 사도 된다. 그래서 이거 사람들 되게 천재인 것 같다고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모르신다면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해봤고요. 그래서 반부는 조금 아직도 써봐야 될것 같긴 해요. 약간 부드럽고 가볍고 좋긴 한데 아직까지는 막 이거 사세요 약간 이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그 정도? 그리고 아 맞아 니픽스에서 산거 아까 꽃쇼를 얘기하면서 그립 팔레트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팔레트가 목적은 아니고 팔레트 먼저 얘기해보자면 이렇게 다섯 볼이야 아까 뜨던 거 아니 아까 뜨던 것까지 해서 다섯 볼인데 얘는 니픽스 팔레트고 바크라는 색상이고요. 되게 지금 약간 엄청 붉게 나오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초코 브라운 이 정도? 초코 브라운, 초콜하게 약간 붉은 게 조금 빠진 느낌? 얘보다는? 근데 이게 100% 하일랜드 울이고 50g에 231야드니까 그냥 핑거링이고 이게 100% 하일랜드 울인데 저는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었어요. 얘는 막 메리노 같은 거는 이렇게 만지면은 되게 부드럽다. 되게 부드러운데 막 이러면서 계속 막 이러고 있고 이런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메리노는 약간 좀 촉촉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근데 얘는 약간 조금 더 바스락거리는 바삭바삭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리고 꼬임도 되게 신기하게 돼 있어요. 꼬임이 보이실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신기하긴 했는데
이게 그 색깔이 진짜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색 색깔이 진짜 다양해서 약간 배색 같은 거, 배색 스웨터 같은 거뜰때 다시 한번 써보고 싶긴 해요. 근데 좀 남을 것 같긴 해서 남는 거랑 뭐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꽃쇼를 다뜬 다음에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배, 그 염색할 실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종류는 두 가지밖에 안 돼서 종류만 따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11탄인가? 11탄 정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스위시라는 실이고요. 얘는 그 핑거링이고 얘가 아마 100% 파인 슈퍼워시 메리노 울이래요. 그래서 그냥 얘는 그 무슨 느낌이냐면 그냥 메리노 울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엄청 특별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나쁘진 않은데 막 색깔이 좀 노랗긴 해요. 약간 그리고 하나 더산게 베어베이비 알파카라는 실이고 얘는 디케이예요. 디케이고 100% 베이비 알파카일 거예요. 100% 베이비 알파카고 얘는 되게 얘는 얘 스위시라는 실은요. 세탈에 샀고요. 세탈에 염색해서 약간 모에 합사해서 뜨고 싶어가지고 세탈에만 사봤고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이거 베어베이비 알파카가 레이니님이 좋다 그래가지고 예쁘다 그래서 실이 그래서 얘는 8탈에 샀어요. 그래서 다 염색할 건 아니고요. 그 디케이 굵기의 실이랑 같이 그 합사에 그 같이 배색해서 뜨려고 이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딱그 색감이 진짜 예뻐요. 그리고 촉감도 진짜 좋고 약간 되게 이거는 진짜 만족하는 실? 제가 원래 알파카 실을 좀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이 잔털이 진짜 너무 예뻐요. 이런 잔털 되게 잘 보인다. 그래서 딱 적당하고 되게 부드럽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부드러워요, 얘는. 근데 얘는 그냥 딱그 메리노 슈퍼워시 그 느낌이고 그래서 얘는 세 탈에 얘는 여덟 탈에 사가지고 아직 염색을 안 해봤지만 염색은 조금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좀 생각해보고 그런 다음에 하려고요. 그래서 이거 할인할 때 사니까 되게 저렴하게 사가지고 그때 제가 리픽스 처음 사봤으니까 그 처음 살때그 코드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하니까 되게 저렴해가지고 되게 싸게 사긴 했는데 조금 떠봐야 물론 알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왔다는 거 제가 그때 그제 입고가 늦게 부분적으로 입고가 얘가 원래 8개가 와야 되는데 6개밖에 안 와가지고 다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게 좀 시간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와서 염색할 때는 다시 염색할 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염색하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되게 많아요. 막 난리가 났네, 이탈에는. 그리고 또 요거. 얘는 아미에니트라는 데고요. 그 인스타그램으로 이벤트 같은 거 하셔가지고 가방 바닥 그 이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침 궁금해 하는 거기도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고 얘는 자작나물이에요 이게 그 소리 보시면 이렇게 이런 나무 느낌 나무의 그거 나무고요 자작나무고 진짜 생각보다 되게 두꺼운데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되게 튼튼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원형으로 그 종이실 사가지고 그 털뭉치님인가 그분 거그영그 찜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떠보려고 하는데 실을 뭘 살까 종이실 아직 고민 중이에요. 종이실 그 루피가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도 루피가 제일 무난하다고 막 하시는데
그 루피실이랑 그 브랜드얀에서 이번에 실 새로 그 종이실에 나왔는데 무지 아닌가? 그거를 써볼까 하고 있는데 혹시 종이실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약간 광택 없는 그런 걸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추천해 주세요 댓글로. 그래서 이거 가방을 만들려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얘 네모가 너무 귀여워서 네모로 뜰까 하긴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실부터 구매를 해보는 걸로 어떤 걸 뜰지는 골랐으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그 비니네 콘사에서 해틀랜드 그몇 그램이지? 브라운 멜란지 이합 연사에서 샀고요. 딱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조금 초록빛이 많이 돌아요, 얘는. 그래서 그 남은 실이랑 이렇게 해서 머스트해브 가디건 뜨려고 하는데 약간 부족할까 해가지고 좀더 사야 되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콘이 생각보다 커가지고 나 이거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그 제가 그 게이지 내놓은 거 그때 19코 나왔으니까 그냥 19코라고 생각하고 할지 한번더 떠볼지 고민 중입니다. 근데 이거 실도 이게 남았고 그리고 저그이 셰틀랜드 올 다른 색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색을 고무단에 배색을 많이 하시니까 고무단 배색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실도 넉넉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일단은 고민 중. 그래서 당장 막 지금 바로 뜰건 아니고 그냥 천천히 뜰 거라서 앞판 뒷판 따로 뜨는 거라 제가 천천히 뜰 거라서 그냥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도안도 그 무료 도안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무료 도안도 한번 읽어보고 하려고 아직 도안 안 읽어봐서 그래서 도안 읽어보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산 실이 요 열메달 이틀의 여운 모예어 브릭이고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이거 보시면 여기 위에 잔털이 장난 아니고요. 특히 여기 아래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여기가. 근데 이거 보자마자 사실 제가 이거를 브릭 색상 모헤어를 찾고 있긴 했어요. 그 어디였지? 우레어하우스에서 제가 그 모헤어 샀다고 했잖아요. 그 드롭스의 키드실크 모헤어. 거기서 무슨 색상이었지? 그게 되게 예뻐서 걔를 사고 지퍼 스웨터를 뜨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쪽 그러려고 생각을 했는데 딱이 여운 모헤어를 판매하신다는 걸 보고 물론 제가 지퍼 스웨터를 바로 뜰건그그 빨리 뜰건 아니에요. 어차피 겨울에 입을 거고 해서 그냥 나중에 그거를 드롭스 그거를 살까 했는데 그거를 보다 보니까 아니 그 이거를 보니까 얘를 바로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야 될것 같아요. 이랬더니 다들 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로 샀는데 그 열리자마자 바로 샀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상반기 결산에서 보여드린 그 어디였지? 아무튼 뜨개 스웨터. 아무튼 뜨개 스웨터 그거 그뜬그 실이 니트컷 이게 색깔이 좀 다른데 여기 보시면 주황빛이 있고 약간 빨간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색깔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게 그 니트 컨테이너 산게 사마블 했고요. 그리고 그 니트 컨테이너에서 산 램솔 사마비랑 그 데일리티니언에서 산그 램솔 브릭 램솔이고 얘는 얘가 그 이합으로 연사되어 있는 실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합해가지고 오합이잖아요. 15소 오합. 그래서 오합이랑 이 여운 모여 한 겹을 해서 지퍼 스웨터를 뜨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스와치를 떴습니다. 너무 예쁘죠? 미쳤나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제가 5.5mm 바늘로, 그러니까 15소 오합에, 이거 레이스 굵기의 모헤어니까, 여운 모헤어 브릭. 요거 레이스 굵기에서 5.5mm로 16코 나왔어요. 이게 원래 그, 지퍼 스웨터 원작, 푸티니트의 지퍼 스웨터는, 15mm로 15코가 나온대요. 근데 5mm는 좀안될것 같고 이게 그 5.5mm로 16코 나왔고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뒤에 약간 비치죠. 그래서 약간 비치면 조금 이렇게 거꾸로 되고 있었어. 이게 비치면은 조금 그래가지고 지퍼세터가 한 겹을 더하거나 바늘 사이즈를 줄일까 그러고 한 사이즈 큰 사이즈 뜨면 되니까 그럴까 하는데 또 이게 너무 빡빡한 너무 헐렁헐렁한 건 아니거든요. 약간 비치긴 하는데 그래서 그이이이 램솔 한 겹을 니트 컨테이너 산 램솔 한 겹을 더할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바늘 사이즈를 줄일까 하나 더 이거 이한 겹을 더할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무거운 게 싫어서 약간 그냥 여기다가 한 사이즈 줄여서 바늘 사이 그 사이즈를 하나 업 했을까 하고 있어요.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진짜 제가 약간 이게 여기 이 제가 감아놓은 거 이게 쓰다 남은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른 느낌이잖아요. 완전 좀 다른 톤의 색상인데 이게 약간 여기서도 살짝 보여서 그이 모헤어가 되게 부드러운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모헤어가 약간 찔린다고 해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저는 워낙 예민하지 않은 피부이기도 한데 그냥 되게 촉감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만져봐도 물론 털은 좀 빠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요새 문 열어놓고 뜨개를 물론 요새는 에어컨 틀고 하긴 하는데 조금 뜨개를 할때 약간 코가 약간 간지러운 느낌? 그래서 뜨면서 조금 간지러울 것 같긴 해요. 이 스와치 뜨는데도 간지럽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예뻐서 또 다시 보여드리는. 그래서 너무 예뻐요. 여운 모예요. 색상이 조금 다양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브라운빛 나오면 난리 날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약간 베이지나 브라운 약간 이런 거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계속 뒤에 있는 이 물레를 샀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런 나무 물레고요. 그 알리에서 샀는데요. 이게 한 17,000원인가 8,0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 배송비까지 한 2주 조금 안 돼서 왔어요. 근데 마감이 썩 좋진 않아요. 약간 이렇게 하면 약간 나뭇가루 묻어나고 해서 좀 닦고 약간 사포로 좀 갈아줘야 될것 같긴 한데 사포를 갈라면 밖에서 해야 되고 그럼 덥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쓰려고요. 나무가 떨어졌단 말이죠. 어차피 문 열어놓고 할 텐데 밖에서 감을까 이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그냥 이게 끈으로 그냥 묶여 있는 건데 막 심각하게 막 너무 퀄리티가 약간 너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이 나무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아이스크림 그바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 두꺼운 버전 느낌이에요. 딱그 느낌. 약간 느낌도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그 부피가 진짜 약간 좀 커요, 많이. 진짜 커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걸어두는 건데 여기 마감이 이래가지고 갈기는 해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래도 파손은 안 되고 잘 왔고요. 그게 제가 그 물레를 살 생각은 없었는데 약간 이런 디케이 굵기나 핑거링 같은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잖아요. 그 물통에다 이렇게 하면은 얘좀 내려놔야 되겠다. 근데 이런 탈의실도 많이 샀겠다. 요새 탈의실도 눈에 들어오고 하니까 그냥 이걸 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해가지고 그냥 제일 싼 거로 샀어요. 그 니픽스 게 제일 예뻐가지고 그거 사려고 했는데 좀 가격이 조금 비싸기도 했고 거의 6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닌가? 근데 배송비 배대지에서 또 배송비가 또 붙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우레워스는 그렇게 예쁜지 몰라가지고 그냥 제일 싼 걸로 알릴 걸로 구매했어요. 그 와중에 감성은 포기 못해서 그 와이어로 된 그런 거는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서 그 와중에 나무 물레 샀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 것까지 다 보여드렸고 아 맞아 스와치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요거 이렇게인데 이거 그 늘보님 그 스크류 썸머 니트 그거 뜨려고 이렇게 스와치를 지난 주말에 냈고요.
그 튜토리얼 올라왔던데 이제 떠봐야 되는데 아직 요새 유튜브를 많이 못 봐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봐서 아무래도 거실에서 거의 다 가족들이 모여 있으니까 유튜브 많이 안 보고 TV를 많이 봐가지고 요새는 그래서 이렇게 스와치는 이미 냈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될것 같긴 해요. 금방 뜰것 같긴 해요, 5mm라. 그래서 튜토리얼 조금 올라오고 나서 다 올라오고 나서 뜰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뒷판은 먼저 올라왔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할까 고민 중이긴 한데 이렇게 스와치 떠봤고 뭔가 이 여름방학 처음 써봤는데 되게 뜨기 되게 편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 이런 꽈배기 두꺼운 건저 별로 안 해봤거든요, 이렇게 두껍게. 물론 어렵진 않은데 왜냐면은 이게 그다 앞으로 빼는 그런 거라서 그리고 많이 꼬진 않아서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꽈배기 처음 해봐서 약간 신기했어요, 뜰 때. 그래서 이렇게 스와치까지 다 보여드렸고 그래도 완성작 두 개와 캐스톤 두 개와 산게 조금 많이 왔지만 그래서 다음에는 완성작이 코바늘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번엔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아이패드로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그 아이패드 용량이랑 핸드폰 용량이랑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외장하드를 샀는데 외장하드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편집하는데 그 인코딩 하는데 그게 되게 오래 그게 용량이 있어야지 할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 해가지고 그 녹음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녹음을 그 거실에서 못 하잖아요,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제방 들어가서 하는 제 방에서 밖에서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녹음을 언제 하고 그 외장하드는 도대체 언제 오나 하고 있어서 아직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 일단은 가족들이 없길래 이렇게 그렇게 그냥 영상을 거실도 비었고 에어컨 틀고 이렇게 찍어봤고요. 저는 이제 샴페인 가디건 소매 분리 오늘 하려고 그거 뜨려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봐주신 분들 너무 벌레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